지금 켰어. 인사해. 신기하다. 아뮤하의 기타리스트 우리 인성입니다. 오늘 인성이랑 그 먹기 힘들다는 금돼지 식당을 가고 있어요. 저 콘서트에 기타 체인지를 인성이가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감사의 표시로 오늘 제가 식사를 사기로 했습니다. 이게 그런데 말이 되늘리는 거지? 나 처음 해보는 내 스스로. 시작해볼까요? 확인해볼까요? 너 나한테 돼 있지? 네.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그게? 근데 참고로 지금 배터리가 문제는 핸드폰 배터리가 7%야. 그래서 7시 한다 그랬는데 어쩔 수 없지. 배터리가 끊기기 전에 지금 빨리 해야 될것 같아. 아미야, 어떤 밴드죠? 아미야는 어떤 밴드인가? 지구 최강의 밴드입니다. 아미야는 지구 유일한 장르가 뭐죠, 아미야? 기본 베이스는 락인데 좀더 클래시컬하기도 하고 어떨 땐좀더 모던하기도 하고 다섯 명의 장수가 합친 음악들. 나는 아트뮤직계 뭐 하프어 뭐 이런 너무 좋아요. 되게 라일락도 좋고 아마 제가 전 세계 한 획을 그을 밴드를 먼저 이렇게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여기는 그것 봐. 야, 이제 배터리 잔량 5%. 진짜 확인 맞지? 5%? 네. 큰일 났네.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해? 지금은 택시 안입니다. 모범 택시 안. 8,000명이나 들어왔는데 할 얘기가 없네. 이제 자주 할게요. 내 스스로 이제 라이브를 처음 해보는데 이제는 하는 방법을 확실히 알았으니까 자주 할게요. 그리고 5월 1일에 우리 그 비대면 콘서트 하는데 그때를 많이 와주시고 많이 해주시고 우리 또 아뮤아도 이번 연도 말에 같이 공연할 예정이에요. 아뮤아 그리고 김현중 콜라보 앨범이 12월쯤 발매될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인성이랑 음악 얘기 밤에 많이 해요. 인성이는 항상 문자하고 있을 때마다 술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맨정신에 이제 말려고 이렇게 음악적인 얘기를 하려고 불렀어요.
이제 배터리가 4%밖에 안 남았어요. 원래 7시에 해주기로 했는데. 금돼지? 금돼지 아니요. 미슐랭 3스타, 그러니까 2스타인가를 받은 그 먹기 힘들다는 삼겹살계 최고의 뭐랄까 소고기 같은 그런 삼겹살을 끝판왕. 오늘 거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키 작아도 어떻게 많이 들어오냐. 신기하다. 야, 이거 켜놓고 그냥 콘서트 해도 되겠어? 8,000명이면. 그지? 네. 내가 딱 20분. 아무렇게나 가주세요. 그런가 봐요.